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세 분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남영희 인천 동구 미추홀 지역위원장, 김한나 서울 서초남 지역위원장, 서태경 부산 사상 지역위원장, 여러분이 세 분을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 회장 남영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셨으리라 믿습니다. 왜 그래야 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제 그를 파면하고자 합니다. 그것에 동의하기 위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호소하는 그 호소문까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난 4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의 밤을 파괴했다. 지난 밤 계엄 선포는 계엄법과 헌법이 정한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것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3월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로 2년 9개월 동안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국민께서 위임한 권력으로 의결된 국회 법률을 25번이나 거부한 것으로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던 헌법 66조 2항에 따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의 안녕을 위하여 반헌법적인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임을 포기하였다. 5천만의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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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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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묻겠다. 그들은 윤석열 내란 음모에 동조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다가올 탄핵소추안 의결에 즉각 함께 수용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그 한 명 한 명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우, 김미애, 김민정, 김상훈, 김석기, 김성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위사,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우,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원석,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아,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욱,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윤유한, 이미자, 임종득, 정동만, 정점식, 정희옥, 조배수,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호영, 진종호, 최부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 의원들은 야당, 6야당이 제출한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수용하라. 2024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원외위원장 협의회 1동.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에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께.